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지층 결집호소와 공방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자 여야는 서로 우리가 유리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도 내놨습니다. 22대 총선에서 TK 지역의 당선자 최다 득표율이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선거 당시 대구 달성군에선 추경호 후보가 67.33%로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고 경북 군위와 의성, 청송, 영덕에서는 김희국 후보가 79.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장애인 선거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점자블록 미설치는 물론 선거 공보물과 수업 표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는 수년째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의대들의 수업 재개가 시작됐지만 온라인 강의 위주와 학생들의 집단 거부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3월 기준 금 한 돈의 판매가는 41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3월 초부터 급등해 지금까지 14% 올랐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금값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시장 전문가들조차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6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면접 합격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대구 동구와 서울 강남 최고 경쟁률은 43대 1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할머니들이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옛 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 한국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남일보에서 뵙겠습니다.